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네,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여러분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인생에 대해 시리즈 3부작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의 인생책, 조 디스펜자 박사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함께합니다. 아직 1, 2부 영상을 못 보셨다면 오늘 영상 보신 뒤에 거꾸로 이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세 편을 다 보신 분들은 소위 퍼즐이 맞춰진다고 하죠.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과거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하는 것, 그 역할을 바로 전두엽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로지 이 전두엽만이 여러분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 머리에 떠다니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 부분이 막막해지죠. 도대체 뇌에 있다는 그 전두엽을 어떻게 쓰는 건데? 라는 의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막 엄청난 난이도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딱두 개의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의지와 시각화. 다른 건 없어요. 의지와 시각화. 이두 가지만 갖추면 사람 인생은 바뀝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디스펜자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길 만큼 강한 의지를 갖게 되면 전두엽은 그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외부로부터 들어오거나 자기 몸속에서 보내오는 온갖 자극들을 차단함으로써 말이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호 대 잡음비를 낮추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외부 자극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라고 해두자. 네, 작은 일에도 유독 극도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예민합니다. 이 예민하다는 건요. 사실 잘 쓰면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걸 못 다루면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잘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자기한테 보내는 각종 신호가 너무 크고 집요하니까 이 사람들 전두엽은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려워합니다. 온갖 화학 물질들이 몸과 뇌에서 미친 듯이 날뛰니까요. 이런 몸의 요구를 일단 들어줘야 하니까 전두엽을 일단 잠재우고 대신에 자율신경계가 통제권을 딱 갖는 겁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오로지 생존과 본능에만 지배된 상태라고 저자는 말해요. 가령 이런 거죠. 배고파. 언제 먹을까? 졸려. 언제 잘까? 목말라. 물은 어딨지? 심심하다. 누구 만날까? 이런 수준의 질문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어느 한 곳에 무아지경이 되어 시간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생각도 못한 채 끊임없이 본능적인 질문만 던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전두엽은 당신이 집중하는 그 의식적인 생각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그냥 당신의 자유의지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 바로 그 이미지를 떠올린 다음 고정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제가 말하는 시각화의 핵심도 이겁니다. 단순한 상상은 누구나 쉽죠. 중요한 건요, 마치 외부 세계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정도의 의식적인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세계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전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외부 세계를 의식하지 않고도 사람은 약 60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할 수 있다. 이건 전두엽이 다른 뇌 부위를 침묵시킴으로써 당신 안에 있는 내부 이미지가 실제 외부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뇌는 말 그대로 시간과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뇌는 자신의 몸까지 인식하지 못해서 당신이 마치 더 이상 몸속에 있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당신은 몸이나 외부 세계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닌 한 사람의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일종의 무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잊고 자신이 되는 법도 잊는다. 대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가 된다. 세계는 사라지고 무아지경에 이른다. 이 같은 자연스러운 능력은 엄청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뇌를 재편할 때 사용하는 자연스럽고도 섬세한 행위다. 네, 여러분,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나를 잊고, 그러니까 그간 나도 모르게 쌓인 부정적인 내 정체성을 지운 상태에서 오로지 마음에 있는 그 이미지에 완전히 집중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익숙해질 때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 뇌는 재구성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야구선수들은요. 날아오는 야구공이 과일로 치면 자몽 크기 정도로 보인다고 하죠. 마이클 조던의 경우는 고도로 집중을 할 때면 농구골대 크기가 쓰레기통처럼 크게 보여서 슛을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고 말한 바 있고요. 사실 이 정도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면 나 시각화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어 자체는 시각화이긴 하지만 저절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 혹은 무아지경과 유사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엄청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시죠?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언젠가 한 번쯤은 다들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을 겁니다. 한 가지에 정말 온전히 집중한 나머지 주변 모든 소리가 다 안 들렸던 경험 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행동이나 의지에 집중해서 뇌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보라. 그러면 과거나 미래, 성공이나 실패, 옳고 그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로지 현재라는 순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때 우리는 자아와 비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이 한 곳에만 집중해 모든 관심을 그리로 옮길 때 비로소 전두엽은 여타 쓸데없는 감각 자극을 모두 걸러낸다. 네, 여러분, 저는요. 살아가면서 이 경험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요. 이걸 해내면요.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더 이상 기존의 나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그 신경망을 활성화하지 않는다고 저자도 강조하고요. 이 말은요. 즉,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란 건 의지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인생을 학습하고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무는 방법인 거죠.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의지와 집중, 사라지는 세계와 무아지경, 그래서 마치 마이클 조던처럼 그 작은 농구골대가 큼지막한 쓰레기통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집중하는 것이 더 커지는 효과,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요. 이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이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거는요. 나를 치유하는 단계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는 사실 뇌가 되풀이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 건강과 기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못 보는 형편없는 관찰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성향, 기호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신은 변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적절한 동기를 갖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네, 결국 자신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인식 이게 결여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단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것만 딱 해보십시오. 그저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을 줄이고요. 혼자 좀 있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일상에서도 내가 가진 기술이나 태도를 관찰하거나 자기 자신을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당신이 스스로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증거는 사실 너무나 찾기 쉽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지 않은가? 그걸 정확히 똑같이 당신 스스로에게 하면 된다. 전두엽을 활성화한다면 당신은 타인을 보듯 스스로를 아주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찍듯이 관찰하고 싶은 스스로의 면면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걸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고정된 신경망만 써도 당신은 쉽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 사실 그게 더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쯤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물어보라. 당신은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가? 내가 나를 관찰했을 때 스스로 지금 인생에 진짜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생존 수준에만 국한되었던 의식을 한껏 끌어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말했듯 당신이 전두엽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어쩌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생존과 관련된 질문들만 평생 당신 머릿속에서 돌아다닐 것이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언제 먹을까? 언제 잘까? 심심한데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당신 인생의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생존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에는 전두엽의 활동이 거의 필요 없다. 정신의 경호원을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도 좋은가? 당신이 만약 지금 시끄럽고 연기가 자욱한 정신의 방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으로 시작하는 이 질문에 집중한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고개를 든다. 정해진 답은 없으나 심사숙고가 필요한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고 싶은가? 혹은 좀 더 편안하고 단순한 질문만 던지며 살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나는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나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무엇을 해야 삶이 더 즐겁게 변할 것인가? 그걸 성취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로 무엇인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번 3부작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이죠. 예를 들어 시각화를 30분 동안 해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 생각만 하면서 30분을 버티지? 라고 말이죠. 잘 들어주세요. 이 시각화를 제대로 하면요, 그게 5분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아마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불편하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0분 불편하다고 정말 그 이유 딱 하나로 살면서 이 경험 자체를 해볼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는 자기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잠시라도 고요와 평화의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동경하는 고요와 평화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유희에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그들에게는 내가 제안하는 온 마음으로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바로 시각화 말이다. 명상할 때 비로소 사색이 시작된다. 사색이 좋은 이유는 절대적인 것이나 옳고 그름, 흑과 백, 예와 아니오 같은 원색적이고 이원적인 대답이 아닌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육체계는 호기심을 억압한다.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어한다. 이건 왜 그럴까? 우리는 늘 정해져 있는 답을 빨리 대답하는 것에만 주력했기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왜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사생만이
할 수 있다. 전두엽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러한 사색에 참여하길 좋아한다는 점이다. 당신이 사색적인 질문을 통해 당신 인생의 다른 대안과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강하게 반응한다. 그 이유는 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뇌 그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답에 도달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생을 전두엽은 좋아한다. 당신의 몸속 그 어느 기관도 원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당신이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건 전두엽뿐이다. 전두엽은 새로운 회로를 연결해주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네, 여러분, 시각화는요. 사실 이걸 하기 전에 자기인식 그리고 사색을 하고 나서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의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요. 진짜 일부러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미지를 이제 전두엽에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집중하면요. 이제 뇌의 다른 신경망들은 꺼지고 새로운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이중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명이 넘게 봐주셨던 대작 시리즈 4부작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3부작 시리즈를 또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3부작의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자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3부작 그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뇌를 만들고 새로운 뇌는 새로운 마음을 낳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